네, 이제 야구가 있을 수도 있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세 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지연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오늘 특별히 KBS 한성윤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성윤 기자는 야구의 참견 첫 출연이시죠? 저희가 오늘 주제가 아시안게임 관련된 주제인데 일본 전문가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출연 소감이 어떠세요? 그 야구계 좌측 담장이란 말을 만들어내신 권성욱 캐스터와는 처음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저를 또 부끄럽게 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영광이고 오늘 좀 많은 얘기 일본 야구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참견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참견 주제 2023 야구의 참견 아시안게임 중간 점검 대체로 금메달 가능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대체적으로 금메달 가능하려나요? 어떻게 되려나 지금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 대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냥 가능할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대체라는 게 진짜 대체 선수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오늘 주제를 잡았고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9월 23일 개막을 하고 야구 일정은 10월 1일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겠는데 요거에 맞춰서 대표팀 일정도 이제 잡히겠죠? 뭐 이제 지금 합숙을 하는 일정을 확실하게 지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지만 출국 날짜는 9월 28일 해야 돼요. 9월 28일? 네, 9월 28일 출국을 해야 되고 9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그 공식연습 그 야구장 정대회 공식연습을 이틀 하고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짧은 기간을 가지고 합숙 기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게임을 계속 해고 왔던 어떤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그 컨디션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중간 점검을 위해서 오늘은 세 가지 이슈로 나누어서 저희가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일본 대표팀에 대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사는 일본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전 뭐 일정, 언제 붙고 뭐 이런 게 지금 나왔나요? 일정 같은 게 지금 확정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시안게임이 사실은 야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일정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야구 같은 경우도 언제 첫 경기에 누구와 붙는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뭐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 우승을 다툴 것이기 때문에 뭐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본 또는 대만과의 승부는 피할 수 없는 금메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꺾어야만 하는 상태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뭐 저희가 좀 추가를 하자면 2018년 자카르타 대회부터 예선 이후에 준결승 결승이 아니라 슈퍼라운드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예선에서의 1위는 1승을 가지고 올라가요. 예선 성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군요. 예, 그다음 예선에서 2위는 1패를 가지고 올라가요. 이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1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대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한조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앞으로 이제 고일정이 이제 그것까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일본 대표팀 얘기부터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시안게임 일본 대표팀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회인 야구 선수로 많이 구성이 되는데 이 사회인 야구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거나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회인 야구랑은 좀 다른 거죠? 일본 사회인 야구 전혀 다르죠. 실제 전혀 다른 거죠? 2006년도에 이른바 도하 참사가 났을 때 국내 인터넷에서 이런 말들이 떠돌았었죠. 뭐 오뎅 장수 이런 직업을 가진 선수들에게 졌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인 야구가 우리가 하는 사회인 야구의 개념은 전혀 아니고 직장 야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본 사회인 야구의 특징은 뭐냐면 뭐 도요다라든지 뭐 혼다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대부분 사회인 야구를 구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프로야구 구단 중에는 소프트뱅크를 제외하면 이른바 재벌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인 야구가 역사도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사회인 팀도 300개가 넘습니다. 300개가 넘는다고요? 네. 우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대학 야구대회 32팀이 출전을 하고 토너먼트로 경기를 가리거든요. 사회인 야구의 특징은 내일이 없는 야구입니다. 일발 승부. 무조건 토너먼트 경기로 전국대회가 1년에 두 번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전에 굉장히 익숙한 선수들이라는 점. 그렇겠네요. 이것이 단기전 승부를 많이 해봤다는 점도 경계해야 될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역시 직업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아, 그럼요. 예. 네. 그게 인프라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도시대항전에서는 32개 팀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예선전을 거쳐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승팀 이제 토요다 뭐 자동차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됐는데 뭐 저 대표팀의 어떤 전력도 도요다 선수들이 주축을 좀 이루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아, 이게 좀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일본은 대학생 또 직장인 드래프트가 있어서 사회인 야구에서 일본 프로 야구로 진출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군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는 110명 드래프트를 하면 대부분이 고졸. 그렇죠. 대부분이 고졸이고 대졸 선수들을 좀 많이 뽑아달라라고 좀 어떻게 보면 읍소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대졸과 사회인을 더 많이 뽑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곧바로 프로에 진출하는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아, 그래요? 일본 고등학교가 고3생들이 4만 명, 그러니까 3,800여 학교 중에 4만 명 선수가 있거든요. 우와. 이 중에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육성 선수 계약이 아닌 정식 계약을 맺은 선수 24명밖에 없습니다. 24명, 그러니까 4만 명 중에 24명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가 되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대학을 간다거나 대학 이후에 사회인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야구를 계속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였다면 프로에 충분히 올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선수들도 일본 야구의 높은 벽 속에 사회인 야구 프로에 가지 못하고 사회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프로로 가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단 사회인 야구나 대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다시 실력을 가꾼 이후에 프로로 진출한 그런 어떤 경로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전에 2014년대 오릭스의 가네코라는 선수도 도요다 소속이었다가 사와무라상을 MPB의 사와무라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겐다 선수랑 예전에 이제 쓰기구찌라고 왼손수 WBC 출전한 선수들도 사회인에서 프로로 진출한 선수. 주니치 오카노 선수도 그 사회인하고 출신인데 지금 메이저리그까지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는 선수. 지금 말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명한 선수들 뭐 그 전설적인 타자 오짜이부터 시작해서 노모 히데오. 전설적인 포수 후르타 이런 선수들 모두 뭐 사회인 야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회인 야구의 토대가 굉장히 깊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상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라면 우리 퓨처스 리그 수준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뭐 23세의 야구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일본은 23세 이하 사회인 선수들이 출전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LG 이상용 선수, 롯데 윤동희 선수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퓨처스급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일본과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졌고 퓨처스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준우승, 일본이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상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뭐 조기현 위원장이랑 저 유중일 감독 함께 다 그 그렇죠. 도시대항전 결승전인가 보고 오셨잖아요. 예, 뭐 어떠셨어요? 저희 일정이 7월 18일에서 26일 날 이제까지 일정이 있었는데 뭐 일단은 첫 번째 느낀 거는 투수들이 기본적으로 145 이상을 던진다. 145 이상. 네, 145 이상. 그러니까 어느 팀 선발 투수든 선발 투수는 145 이상을 던지는 투수다. 아, 그래요. 그리고 특출난 투수들을 봤을 때는 한 150 가까이 던지는 투수들이 몇몇이 있었거든요. 150 던지는 투수도 있어요.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만약에 일본 팀하고 붙었을 때도 145km 정도의 스피드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선수들인 거예요. 아, 그래요? 상 일본 타자들이 봤을 때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제 뭐 10월 1일 날 가장 좋은 투수들을 아마 선택을 하겠죠, 저희가. 그랬을 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참고를 해서 아마 선발 투수를 기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우리도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본 대표팀도 이제 합숙도 들어가고 일본도 이제 준비에 들어갔죠? 일단은 이미 한 차례 합숙을 했고요. 39명의 선수를 뽑아서 합숙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24명의 선수가 최종 발표가 됐고 내일부터입니다. 8월 15일부터 5일 정도 합숙을 하고요. 그리고 9월에 다시 한번 합숙을 하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떠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일본 대표팀의 이시이 감독, 이시이 아키노 감독은 2017년부터 이미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이죠. 전임 감독이고요. 전임 감독이죠. 바로 2018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와 두 번 대결을 해서 두 번 모두 패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감독이 굉장히 저는 대단한 감독이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이른바 뭐 세이버 매트릭스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능한 감독이고 아, 그래요?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전력 분석팀이 굉장히 강합니다. 항상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투수들의 공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타자들 같은 경우도 26도에서 30도 그러니까 홈런을 잘 칠 수 있는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사회야구에 보면 지금 대표팀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시희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들을 많이 뽑았어요. 이 철학이 뭐냐. 2018년도에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홈런 3방을 맞고 졌거든요. 황재균 선수 홈런 치고 그랬었죠. 황재균, 네. 박병호, 맞아요. 김하성 선수. 맞아요, 맞아요. 공교롭게도 모두 메이저를 경험한 선수들에게 홈런을 맞고 일본이 예선에서 5-1, 결승에서 3-0으로 우리에게 졌는데 당시에 힘의 차이를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한국같이 객관적으로 앞선 팀을 상대로 일본 사회인이 이기려면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를 대거 뽑을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2018년도에는 지카모토라고 지금 한신에서 톱타자 역할을 하는 이런 발빠르고 정교한 선수들을 많이 중용했다면 그게 원래 일본 야구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대부분이 오른손 타자, 그나마 사회인 야구 중에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뽑았다는 점이 대한민국을 잡기 위해서는 홈런밖에 없다. 홈런밖에 이런 없다.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8월 9일 날 24명의 엔트리가 이제 확정 엔트리가 일본도 발표가 됐는데 우리보다 조금 이제 늦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투수 9명, 포수 3명, 내야 6명, 외야 6명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투수 12명 데려가잖아요. 현재 12명이죠. 근데 지금 현재 네. 돼 있는 게 12명인데 일본은 일단 9명으로 우리랑은 이 부분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포수 3명도 사실은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야 6명에 외야 6명. 이 선수들이 어쨌든 타격 쪽은 굉장히 공격적인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도 많고 투수들도 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선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 선수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투수, 타자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봐야 될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 꼽아준다면 어떤 선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투수는 바로 이번 사회인 야구, 도시대학 야구대회에서 도요다의 우승을 이끌었던 카요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카요. 이 선수는 공도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갖고 있고 변화구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선수의 이제 투구 그 분석표를 보니까 대부분이 낮은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공을 거의 던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략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 선수가 키가 187cm인데요. 이번에는 일본의 우완 투수들이 대부분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요 투수 그리고 일본 신약의 이와모토란 투수 이 두 명의 투수가 우완 정통파로 키도 크고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선수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타자 중에서는 타자들은 대부분 오른손 타자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만 외야 중에 유일하게 좌타자가 한 명 있어요. 스츠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우리 좌투수들이 이 선수를 잘 봉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주력이 우투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좌투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추천을 해주신 카요 선수, 카요 쇼이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완 정통파 150km 던지고 그 저도 도요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투수 분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오각형표에 구속, 제구력, 운영 능력 다 높은 평가인데 변화구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죠? 혹시 던지는 거 보셨죠? 그렇죠. 저는 이번 전력 분석을 가서 두 경기를 던지는 걸 봤어요. 카요 선수를 두 번 던지는 어떤 카요 선수 봤는데 특히 뭐 가장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뭐 저희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모든 구정을 다 좋고요. 제가 가장 떨어지는 구정이라고 생각하면 커브가 가장 좀 밋밋하게 떨어지는 그 중에 예, 그 중에 그 중에 예 그리고 그리고 포크볼을 이전까지는 안 던졌다고 어떤 그런 데이터에 나와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대회 봤을 때는 포크볼도 또 굉장히 좋은 포크볼을 갖고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변화구까지.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선수의 가장 장점은 이거예요. RPM이 2650이 나와요. 회전수가 굉장히 좋네요. 예. 굉장히 회전수가 좋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배트를 내도 정타가 나올 수 없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사회인 야구가 지금 회전수 말씀하셨는데요. 중계방송을 보면 피치클락도 올 시즌부터 도입을 했고 중계방송에 항상 회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선수의 회전수가 얼마라는 거를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고 이시희 감독이 가장 투수를 볼 때 중시하는 게 회전수이기 때문에 직구 회전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카요 선수 던지는 거 윤희상 위원도 물론 직접 본 거나 영상으로 한번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 한 기자님 말씀대로 이 회전수가 좋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구에서 회전수가 높으면 눈에 확 띄어요. 이 변화구의 움직임 무브먼트. 근데 패스트볼은 타자가 느끼진 못하지만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회전수가 좋은 거는 저는 확실히 봤고요. 또 하나 장점이 회전 축이 좋아요. 그러니까 공이 정말 반듯하게 돌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제구가 낮게 형성돼서 치기 어렵지만 높은 쪽으로 형성이 돼도 구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확실히 쉽게 공략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뭐 릴리 이제 그 얘기한 대로 굉장히 좀 피지컬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 릴리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뭐 저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뭐 그 자세히 찍진 못했지만 릴리스가 아마 2m가 넘을 거예요. 굉장히 정통 오버핸더 투수기 때문에 아마 릴리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하이 페스티벌이 굉장히 위력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투수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대표팀 선발 투수로 상대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일단 카요가 선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가장 높다. 또 한 가지는 선발 투수에만 너무 우리가 대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불편해도 좋은 하나가요. 투수가 있다. 일본이 이번 WBC에서 특히 결승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끊어 던졌잖아요. 한두 명의 투수가 아니라 적어도 서너 명을 상대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 이시이 감독이 인터뷰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 2018년도에 우리에게 홈런 세 방을 맞았던 사다케라는 그 투수 공교롭게도 타순이 한번 돌고 홈런을 계속 맞았거든요. 만약에 우리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 WBC 때 처음에 굉장히 잘 던졌고 결국은 타순이 한번 도는 상태에서 이제 홈런을 맞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일본 야구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새로운 선수, 낯선 투수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코칭 스태프 계시지만 철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준비할 게 많죠. 숙제도 많고 과제도 많고요. 진짜 숙제 많을 것 같은데. 카요 선수가 지금 일본 사회인 야구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고 가장 위력적인 투수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본 거는 자완의 모리타 수냐라는 선수를 봤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위력적이에요. 좀 거칠어요, 이 선수는. 이 거침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한테 몸쪽 승부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구가 안 됐을 때는 몸에 맞는 볼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으로 형성이 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위력적인 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선수까지도 그 선수까지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야 이게 일본 야구가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홈런에 의한 야구, 장타를 노리느냐 이런 게 많이 변한 것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도 확실히 좀 어떻게 좀 느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좀 보고 좀 배울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우투자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우투자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것 같아서는 우리도 좀 약간 변화의 시기가 이제 올 때가 된 것 아니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네. 뭐 이제 좌타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야구를 시작하면서 어떤 거 치는 거는 좌타라는 어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억지로 좌타 많이 했죠. 네, 근데 이번 대표팀 구성을 봤을 때도 거의 좌타 중심의 맞아요. 라인업이에요. 맞아요. 네. 야수들이 거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우리나라 프로야구 전체 캐비어리에 좀 그렇거든요. 우타가 굉장히 귀한 어떤 시점이 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일본의 변화 요리도 대응과 전략 말씀해 주신 대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 일본의 전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우리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고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팀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이슈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대표팀 준비 상황과 대체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팀도 전력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준비를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6월 달에 저희는 최종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8월 9일에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우리는 좀 너무 빨리 발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좀 늦게 좀 하지 왜 이렇게 빨리 한 거예요, 우리는? 한 기자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일단은 사실 제도적인 부분이라 그래요. 그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었어요. 에. 보면 농구 같은 경우도
엔트리 최종 발표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네. 축구도 야구보다 훨씬 늦게 늦었죠? 엔트리 발표를 네. 했거든요. 야구만 어떻게 6월 달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대한체육회에서는 언제까지 1차 명단을 발표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아마 했을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야구 쪽에서는 좀 더 조금만 더 늦게 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네. 공식적으로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농구의 오세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출전 못하게 됐고 이런 부분도 최종 선수가 발표된 것이 8월입니다. 그 점과 비교를 해보자면 야구는 일본과 비교를 해도 빨랐고 그렇죠.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도 빨랐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잘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명단을 요구했던 것이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라든가 뭐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런 데서 요구했던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그렇죠. 원했던 거죠. 맞아요.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특히 뭐 WBC나 프리미어리그는 좀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할 때 가장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시기 너무 빠르다. 맞아요. 이게 와, 뭐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 기간 계속 대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명단을 제출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좀 제도 좀 바람이 있다면 좀 제도적으로 조금만 늦춰졌으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좋은 멤버들을 구성을 해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어쨌든 최종 목표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도 약간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지금 얘기할 거는 제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또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와 지금 또 그리고 한 달 후의 컨디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의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엔트리 발표했을 때 당시의 선수들의 그 성적과 컨디션과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의 좀 변화가 있고 변수가 분명히 작용될 것 같은데 일단 기록을 한번 보시죠. 선수 다 뭐 지금 살펴볼 수는 없고 저희가 표시를 좀 했습니다.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이 색깔 칠한 선수들이 부상 혹은 부진한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나균환 선수가 발표 당시 그리고 현재 상황 지금 부상으로 엔트리 들어가 있지를 못하죠. 박재용 선수는 최근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의리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평자가 지금 5점대까지 올라와 있고 구창모 선수는 부상으로 지금 뭐 후반기는 아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백호 선수는 부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약간 좀 부진에 빠져 있고 역시 엔트리에 지금 제외가 돼 있는 상황이고 김주원 선수도 최근에 약간 좀 부진하고 최원준 선수는 상무 제대 이후에 팀에 합류했습니다만은 아직 타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정우 선수의 부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뼈 아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좀 부진한 선수.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부상은 좀 너무 뼈 아픈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되죠? 일단은 뭐 게임 중에 발생한 부상들은 솔직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는 맞아요. 뭐 지나간다고 쳐도 사실은 부진하는 선수들은 제 생각에는 특히 어린 선수들을 엔트리 위주에 뽑기 때문에 컨디션 기복이 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도적으로 좀 너무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린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사이클이 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단기전에서 사이클이 좋은 선수가 들어왔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특히 야수 파트 쪽은 더욱 좀 뭐 주목받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발생하고요. 네. 그런 쪽에서 조금은 빠른 엔트리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은 저는 있어요, 확실히. 일단 마운드 쪽은 가장 지금 그 눈에 띄는 선수가 나균환 선수라 역시 구창모 선수가 되겠는데 강인권 감독이 오늘 어제였었나요? 그제 그 구창모 선수 얘기를 잠시 했었죠. 좀 이제는 많이 좀 회복이 됐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구창모 선수를 엔트리에서 봤을 때는 에이스라고 생각하고 구창모 선수를 그럼요. 뽑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에이스면은 기본적으로 5이닝 정도는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면 대략 75구에서 89 정도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몸 상태가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95% 정도라고 했는데
공을 던지는 상태에서 95%가 아니고 아직 아. 공을 안 던지는 상태에서 95%면 이제 점차적으로 재활을 하게 되면 ITP라고 해서 20m부터 공을 던져서 60m까지 나가고 그리고 이제 불펜 마운드에 올라와서 70%, 80% 던지면서 또 이제 실전 투입되면은 뭐 1이닝, 29, 49 이렇게 빌드업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기간까지 마치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1이닝, 2이닝 정도의 소화하는 정도의 카드면은 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뭔가 조금은 네, 좀 복잡 미묘한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 대표팀에서 구창모 선수와 박세영을 그렇죠. 와일드 카드로 뽑았을 때는 맞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아 결승전이나 준결승, 그럼요. 아 슈퍼라운드 그리고 예선에 가장 강한 팀. 그래서 에이스 역할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뽑은 맞아요.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저 종합을 해서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아까 구창모 저희가 구창모 선수 얘기했습니다. 박세영 선수의 후반기 부진도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박세영 선수는 사실은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시즌 중반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후반기 들어서면 안 좋거든요. 이런 사이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세영 선수는 지금 저희가 현 시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보다는 9월 중순에서 10월, 9월 말, 어떤 10월 그 초까지의 이때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을 그렇죠. 가지고 있느냐,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어떤 컨디션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야수 쪽에서는 역시 이성우 선수의 부상이 가장 뼈 아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정우 선수의 어떤 뭐 야구적인 실력도 물론 실력입니다만은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그 역할 그런 것들이 이정우 선수에게 좀 원했던 것인데 아 이정우 선수의 부상에 의한 어떤 이거 공백은 야 이게 대체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도 뭐 이정우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오면 뭐 주장을 맡을 것이다. 그럼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도 그랬어요.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정우 선수는 실력적인 그 이상의 그럼요. 어떤 그런 가치가 그럼요.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리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됐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길 어떤 그런 선수 대치자는 김혜성 선수가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또 엔트리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내야보다는 외야 쪽이 굉장히 선수의 어떤 풀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사실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이정우가 지금 빠져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지금 8월 7일 날 또 모여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어요. 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다 공개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기준은 하나가 있어요. 대체자로 선발을 하는 선수는 무조건 대회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예,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각 팀에 이제 3명까지 출전시킨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각 팀의 출전 선수 몇 명 출전시키는지 그걸 한번 보고 계속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가 고우석, 정우영, 문보경 3명이고 SSG가 2명, 두산이 1명, NC가 구창모 포함해서 김주원과 김영준, KT가 2명, 기아가 3명, 한화가 2명, 롯데 2명, 삼성 원태인 김지찬 2명, 키움이 김혜성, 김동원, 이정우 선수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부진한 선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컨디션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해놓는다 치면은 일단 부상으로 나와 있는 선수는 이정우, 나균한, 구창모 선수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 팀마다 이미 3명이 배정된 팀이 있고 그런 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대체 선수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또 이제 엔트리에 들어가 예비 엔트리에 들어가는 선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투수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대표팀 구성원을 보면 투수보다는 야수 쪽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타선이 이정우 선수가 빠지고 강백호 선수가 부진하면서 그렇죠. 지금 노우시안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또 노우시안 선수를 앞뒤로 받쳐줄 그렇죠. 만한 그렇죠. 이 좀 힘 있는 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투수 쪽의 엔트리가 뭐 한두 명이 줄더라도
뭔가 좀 공격적 야수 쪽에서 조금은 더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봐요. 아까 네.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이 지금 투수가 12명 현재 있기 때문에 사실 12명이면 조금 많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명단을 작성할 때는 굉장히 선발 투수의 유형들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구원진, 불펜진보다는 선발 투수들이 엔트에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구창모, 뭐 나균원 선수는 이제 컨디션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구창모 선수는 약간 불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뭐 이것도 뭐 100%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이런 기조는 갖고 있죠. 구창모 선수가 혹시 엔트리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꼭 투수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야수진에 좀 힘을 보탤 선수를 좀 구성을 해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외야 쪽이 아직까지 이정우 선수가 더 빠졌기 때문에 아직 좀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꼭 외야 쪽이라고도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거의 좌타에 형성된 어떤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타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타 과연 들어갈 만한 선수 한 선수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 팀이 이미 다 꽉 차가지고 진짜 모르긴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더 있다가 보도록 하고 많지 않은 거 아닙니까? 두 명 있는 구단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일단 이정우 선수 대체 선수 누가 할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거론되는 선수가 한 3명에서 4명 선수 정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거론되는 선수가 김민석, 윤동희, 김현준 그리고 배정대 선수까지 이렇게 4명 거론이 되고 있고 김민석, 윤동희, 김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선수고 또 최근에 각광받는 선수다 보니까 팬들 사이에서도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과연 누가 이정우의 대체를 할 것이냐. 배정대 선수는 네. 일단 이제 와일드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구창보가 빠졌을 때 와일드카드가 티어가 하나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선수를 한 명을 선택을 해도 무난하다. 무난하다. 네. 오케이, 이런 오케이.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젊은 선수들 중에서는 현재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김현준이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사실 김현준 좋아요 요즘에. 그다음에 맞아요. 뭐 김민성, 윤동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런 기조를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섣불리 선택을 했다가 그렇죠. 다시 교체를 그렇죠.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지금의 현재 또 게임을 뛰고 있는 선수 중에 또 다시 또 부상 선수가 있었을 때 아니면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엔트리 구성하는 데서 좀 짜임새에 있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아까 그 저 야구 월드컵 나와서 일본 대표팀이랑 경기했었다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윤동희 선수 결과는 어땠었나요? 아, 윤동희 선수가 그 대회에서 사실 좋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4번 타자로 출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타순 변경이 왔을 정도로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윤동희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 뽑히게 된다면 지난해에 뭐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론은 안 되고 있지만 강백호 선수가 과연 지금 엔트리 제외돼 있는데 정상적인 몸과 마음으로 아시안게임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정우 선수의 공백만큼이나 굉장히 아쉬운 선수가 강백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타격 능력도 능력입니다만 수비를 여러 가지 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의 부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맞아요. 최근에 이제 좀 성적이 떨어지는 선수들, 좀 부진은. 예를 들면 뭐 좀 얘기들 광백호, 또 김지찬. 김지찬도 지금 빠져 있죠. 예, 김지찬도 빠져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그다음에 나균안. 또 이런 선수들이 복귀를 했을 때 어떤 컨디션으로 지금 게임에 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한 지금 8월 말에서 한 9월 초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시기가 좀 오거든요. 그때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어떤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아까 그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대체 선수로 많이 거론됐던 김도영 선수가 윤효철 선수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기아는 3명이 좀 닫혀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 현실적으로 뽑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뭐 기아는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윤 의원께서 뭐 하실 말씀이 네. 아, 그러신가요? 저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일단 이게 각 구단마다 다 그 사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첫 명단은 다 그 안에 룰 안에서 뽑은 거잖아요. 그럼요. 대신 대체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우승, 금메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대체 선수는 조금은 유하게 움직여서 정말 이기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맞는 선수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뽑은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제도 규정 안에서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부상 선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목표적으로 금메달이잖아요. 약간 유연성을 좀 네, 유연성을 더해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겨야죠. 이기는데 올인을 하는 마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각진 배분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유연성을 갖고 베스트 멤버를 짜는데 주력을 짜야 된다. 주력을 네, 해야 된다. 제 생각은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윤희상 위원을 전력 강화 위원으로 딱 아니 근데 이 얘기에, 선택이 되면 이 너무 얘기에 좋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력 강화 위원은 아니고요. 네, 네, 저는 네. 이제 코칭 스텝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유니폼을 입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윤현이 얘기한 거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하죠. 사실은 코칭 스텝 입장에서 그렇죠. 좀 더 강하죠. 코칭 스텝 입장에서 기왕이면 네, 더 좋은 멤버를 더 좋은 좋죠. 지금 할 수 있는 그 멤버에서 조금 더 좋은 멤버들로 구성이 돼서 대회를 맞이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해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1년 유보가 됐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이 규정이라는 자체가 2023년에 규정이 된 게 아니고 2022년에 규정이 이제 이루어진 거였기 때문에 아, 여러 가지로 좀 뭐 여러 가지 변수 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전력 강화 위원장이 사실은 또 지난해와 올해 또 사실은 또 변화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또 변화가 있어요. 네. 좀 실명은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도 사실은 지난해 얘기할 때랑 좀 올해 상황이 다르다.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도 그렇죠. 있었고 사실은 최원중 선수도 상무에서는 외야수를 주로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외야수 엔트리를 뽑을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최원중 선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대표팀 입장이라면. 근데 지금 사실은 소속팀에 가서는 퍼스 보고 있잖아요. 예, 일루수를 보고 있잖아요. 예. 이런 점도 사실은 현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팀 사정이라는 게 또 있을 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서로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표팀만 생각을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점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윤희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도상의 어떤 유연성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니언께서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같아요. 그렇죠. 세 명이 다 찼다 하더라도 그 팀에 훌륭한 적임자가 있으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뽑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네요. 맞아요. 네, 그 맞아요. 그 얘기예요. 대체 그 선수에 한해서. 그렇죠. 네, 그거는 정확히 대체 선수에 한해서는 저는 네 충분히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마지막 주제가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그 아시안게임 주축 선수가 빠졌을 때 과연 마지막 그 가을 야구를 향한 각 팀들의 어떤 순위 경쟁 어떻게 될지 그 얘기가 마지막 주제인데 지금 기아 팬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게 주축 세 명 빠져 있죠. 거기에 그러면 윤영철이랑 김도훈 뽑아가면 우리는 기아는 뭐 갖고 야구하라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대표팀 준비 상황 그리고 대체 선수 얘기까지 해봤고 어쨌든 그 공격적인 부분에 중요한 선수들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노시환 선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시환 선수가 우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공격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노시환 선수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가서 잘하겠죠. 뭐 이제 코치 이제 뭐 대표팀 코칭 스텝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5세 미만의 선수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와일드 카드는 30세 미만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대표팀보다 장타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 노시안이라는 선수가 어떤 포텐이 터지면서 중심을 잡아준 거는 대표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좀 힘을 보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좀 짜임새를 갖고 있는 좀 컨택 유형의 타자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뭐, 김혜성 있어요. 네, 뭐 최지훈. 맞아요. 또는 박성환도 괜찮죠. 예, 맞아요.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끈질기게 상대 투수를 괴롭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저희가 서두에 일본 사회인 야구 팀의 어떤 투수력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봤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많은 점수 차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코칭 스텝도 하고 있거든요. 빙의 승부가 될 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은 어느 대회보다 짜임새, 그다음에 작전 주로 어떤 그런 이런 그다음에 투수력에서 최소 실점 이런 부분들을 가중하면서 대회를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대회가 아닌가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중일 감독도 그런 거 잘하시고 또 유재원 위원이 계시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뭐 걱정은 걱정은 저희가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준비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희성 위원 생각하시기에 어쨌든 한일전 가장 중요하잖아요. 한일전 선발 투수 누구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저는 곽빈 선수 밀. 곽빈. 좋습니다. 네. 예, 곽빈 뭐 좋습니다. 대한민국 네. 최고의 우완 투수라고는 뭐 생각하고 있고요. 또 특히 계속해서 시즌 내내 좋은 구위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함 없으면 뭐 저는 곽빈 선수를 네, 가장 추천합니다. 일본 사회인역으로 많이 좀 봐오신 한성유 기자 입장에서는 일본전 통할 수 있는 선발 투수 우리나라 선수가 어떤 선수? 저는 일단은 그 예. 단기전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제전에서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가 뜬공 땅볼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라인업 중에 찾아봤더니 지금은 최근에 부진하지만 박세용 선수가 땅볼 비율이 가장 높은 투수이고요. 문동주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뜬공보다는 땅볼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일본 사회야구가 장타력을 가진 선수들을 많이 선발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아무리 뛰어나고 삼진을 잘 잡는 선수를 할지라도 그게 운 나쁘게 걸리면 그냥 두 점 홈런, 석점 홈런을 맞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봤을 때는 박세용 선수 그리고 문동주 선수가 가장 홈런을 맞을 확률은 적다. 저라면 그 선수들을 투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라운드볼 비율이 높고 또 우리 그 내야진 구성 짜진 거로 봤을 때 수비 잘하는 선수를 굉장히 많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지만 일본 팀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약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런 것들 네. 감안을 하고 절대적으로 약하지 않은 상황이고 일본은 전에는 무조건 좌투수가 유리하다. 그 전까지는 김강현, 맞아요. 유현진 맞아요. 좌투수가 나가서 옛날 그래서 구창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 옛날로 따지면 했죠. 또 맞아요. 대선배님들 계시는 구대성 뭐, 뭐 이선희 네. 선배님 네. 뭐 구대성 뭐 이렇게 나왔고 네. 대만전을 또 얘기하면 대만전은 좀 떨어지는 변화구 약하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가 나가야 된다. 근데 이 틀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죠. 완전히 깨졌다. 지금 일본 대표팀의 야수진을 봤을 때도 우타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좌투수가 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145km까지는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 그런데 150 가까이 되는 투수한테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본 어떤 코칭 스텝의 어떤 선택에서는 그 전력 분석을 했던 부분에서는 요런 부분도 아마 참고를 하면서 아마 선발 투수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엔트리에 들어있는 선수 가운데 150 던지는 투수가 누구인지 찾아보시면은 아마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네.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투수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야구장 환경이나 마운드 이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핀포인트의 커맨드 제구력을 가지고 있는 투수보다는 조금은 스트라이크 존에 몰려도 구위로 이길 수 있는 유형이 저는 조금은 더 나아 보여요. 확실하게.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아마추어 대회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존이 분명히 넓습니다. 그렇죠. 이 네. 부분에 있어서 구위가 뛰어난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김광현 선수가 베이징올림픽과 그 WBC의 성적이 조금 달랐던 부분은 스트라이크 존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위력적인 공을 가진 선수, 빠른 공을 가진 선수가 넓은 스트라이크 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뭐 상대 타자들 입장에서는 공략하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 말씀한 투수 중에 맞아요. 뭐 그런 투수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다만 맞아요. 두 번의 의견들을 적극 대충 잘 들었으니까 대충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잘 들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유일 감독님한테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조언도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민할 건 그거 같아요. 분명히 한 타자 돌 때까지는 충분히 우리 누가 선발로 나오건 잘 던질 것 같은데 교체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예. 이 부분 코칭 스태프 단기전에서는 그게 가장 역시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 우리 대표팀이 마지막까지 꼼꼼한 준비로 최고의 전력으로 좋은 결과 만들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 과연 순위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바로 마지막 이슈가 되겠습니다. 야구 대표팀 소집이 진행되는 9월에는 마지막 이 순위 경쟁이 아주 가장 치열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안개 속 같은 중위권 팀들은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표팀에 간 선수들이 대부분 다 이 주축 선수들이기 때문에 순위에도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이 뽑힌 팀도 있고 한 명이 뽑힌 팀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세 분 생각하시기에 그 뽑힌 선수들 영향 좀 많이 받을 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팀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아니, 맞습니다. 네. 그거는 어느 팀인지 같습니다. 그냥 제 임의대로 그냥 뭐 두 팀을 꼽자면 제일 영향을 덜 받을 팀이라면 KT와 SSG? KT, SSG. 예. 이 두 팀은 대체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어느 중심이 어떤 선수가 빠진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낸 팀이었어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은 뭐 굉장히 순조롭게 좀 이겨낼 것 같고 지금 뭐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LG 트윈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격차가 지금 뭐 제 예상컨대 조금 더 승차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그 시기 때 조금 더 벌어져 있을 것이다. 더 달아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축 선수가 3명이 빠져도 조금은 영향을 덜 받고 시즌을 마무리를 아마 할 거다. 예.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유재현 위원은 LG는 오히려 더 달아날 것이다.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고우석, 정우영, 문보경이면 사실은 팀의 핵심 중에 핵심 선수들인데 이 선수가 빠져도 더 달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LG는 크게 걱정, 그 전까지 벌써 유재현 말씀대로 더 벌어져 있다. 이미 달아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이 셋 중에 네. 기아가 지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명밖에 안 뽑혔지만 두산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 곽빈 빠지면서 영향, 한 명밖에 안 빠졌는데. 네, 아,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두산이 곽빈 한 명 빠졌, 물론 팀의 에이스긴 하지만 한 명 빠졌기 때문에 좀 가장 좀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체자. 네. 그러니까 곽빈은 지금 국내 선발진, 외국인 투수 말고 국내 선발진에서는 아주 완전한 확실한 카드잖아요. 확실한 에이스죠. 네. 확실한 그리고 에이스죠. 지금 두산으로 봤을 때는 대체할 만한 선발 투수가 사실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위권에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도 좀 순위 싸움을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곽빈 선수가 아시안게임 기간에 저희들이 뭐 기간을 예상해 봤을 때 2주 조금 넘은 어떤 그렇죠. 기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3번? 많게는 그렇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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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게는 4번? 이렇게 따지면 그 3번에서 4번의 등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예. 한 명이라도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3번에서 4번이 충격이 올 수가 있다. 아까 SSG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성환 선수와 최지훈 선수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엔트리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변화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두 선수는 SSG의 어떤 그 팀 뎁스를 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SSG 전문가. 예, 예.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뭐 물론 센터 라인에서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는 선수들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야수 쪽의 뎁스는 이 랜더스의 정말 강한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김성현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또 외야에는 하재훈 선수도 있고 추신수 선수도 있고 김강민 선수도 있어서 맞아요. 저는 랜더스는 그렇게 크게 뭐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가을 야구에 지금 한참 도전하고 있는 기아가 지금 이유리, 최재민, 최원준 지금 세 선수가 빠지게 됐는데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핵심적인 선수들이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아 팬들 앞에서 김도영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김도영까지 여기서 빼가면 어떡하나? 우리 기아는 뭐 갖고 야구하냐 그러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또 이제 코칭 스텝에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6월 초에 네. 최종 명단을 어떤 작성을 하는 시기 때 사실은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아까웠던 선수예요. 김도영. 네, 네, 김도영. 네. 굉장히 가능성도 높고 김도영이 어떤 그 아시아 게임 대표팀에 선발이 됐을 때 여러 가지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주전으로 나가면 주전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죠. 백업인 백업 여러 가지 뭐 공격적인 부분 그렇죠. 뭐 대주자 대수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였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부상 때문에 출전을 못하고 있었어요. 부상으로 빠져 있었어요. 맞아요. 출전을 못하고 있는 선수를
대표팀을 선택을 할 때 쉽지 않죠. 선택을 한다는 거는 그렇죠.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기량을 보이고 있고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이 너무 좀 아쉬웠다. 이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가 이제 박세용, 나균현 두 선수가 빠졌는데 나균현 선수는 후반기에 뭐 거의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박세용 선수가 약간 좀 부진하긴 한데 이 롯데도 사실은 순위 경쟁 지금 치열하잖아요. 네, 지금 약간 맞아요. 좀 처져 있긴 한데 이때 어떻게 될지 롯데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롯데도 준비를 좀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시안 게임에 차출되는 어떤 선수를 떠나서라도. 그 순위 싸움은 100게임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순위 싸움을 하고 있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특히 이제 불펜 투수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시즌을 보내긴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그런 관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에 그렇죠. 따라서 정말 변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안 게임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어떤 변수들 네.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참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좀 이렇게 털어봤던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일본 대표팀 얘기 그리고 대체 선수 얘기 그리고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의 순위 어떤 그 변수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시 이제 아시안 게임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10월에 있을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마지막 사실은 관심은 마지막 관심은 그래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냐가 결국은 마지막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따야, 걔 따야죠. 갑자기 숨이 칵 막혀요. 갑자기 숨이 칵 막혀가지고요. 예. 좀만 이제 숨을 좀 고르시고, 예. 일단 두 번 먼저 얘기를 하시죠. 따야죠. 따는 게 맞게 네. 따야죠. 뭐, 저는 일단 무조건 금메달은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기자님 말씀을 듣고, 일본 야구를 들으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고, 네, 또 잘 준비하고 계시는 유 위원님 말씀 들으면, 그래도 한국이 이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공존하고 있어요. 아 저는 그냥 무조건 금메달 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딴다. 뭐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본 야구를 잘 알고 있는 한성윤 기자 입장에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비춰봤을 때 어떻게 금메달 단기 전에 무서움 사실은 제가 WBC 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거 분명히 맞으나 우리도 뭐. 운도 좀 따르고 한다면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뭐 그렇죠. 희망사항대로 되지는 않았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회인 중에 뭐 문동주, 노시환 이 정도 급의 재능을 가진 선수는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우리나라였다면 프로가 될 만한 선수들이 분명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일본 선수가 될 수 있는 결코 우리가 사회인이라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일본 선수들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야구는 그렇잖아요. 세 번 경기를 해서 2승 1패 하는 팀은 6할 6푼의 승률로 정규리그 1위를 하는 거고 3할 때 승률인 팀은 최하위 하는 그런 종목인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아시안게임만 놓고 보면 저는 객관적으로 다섯 번 하면 일본, 대만보다 네 번 정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실력이라고 봤고요. 지금은 냉정히 따졌을 때 5.5 대 4.5로 우리가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랬을 때 5.5 대 4.5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코칭 스태프가 결국은 그 당일 경기에서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곡을 여기로 던졌네요. 그래서 유지원 위원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요. 아, 물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 공개는 안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일본의 사회인이라고 전력 분석도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하고 왔고. 맞아요. 지금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지금 대만 대표팀 네네. 네네. 전력 저 분석도 하기 위해서 23일부터 28일 어떤 이런 또 어떤 계획도 좀 잡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카르타 때의 어떤 그 어떤 경험을 또 말씀을 드리면 현지에서의 뜻하지 않았던 물갈이 이런 있을 수 있죠. 예, 또 이런 것들 또 변수가 있어서 경기력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 어떤 그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험들도 선수들한테 잘 전달을 하고 잘 준비해서
그런 변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전력으로 싸워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됩니다. 선수들 몸 신경 쓰는 것만큼 코칭 스태프들도 몸 신경 관리 많이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코칭 스태프는 그냥 아프다 아픈 소리도 못해요. 예, 뭐 그냥 어떻게든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만큼은 지난 국제 대회에서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내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야구의 참견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대해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또 일본 대표팀까지 참견을 함께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한성윤 기자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일본 야구 얘기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좀 소감이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그 한국 야구계의 거성인 그 곤성 오케스터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다는 점 흥미롭고요. 또 그 유지환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경험도 있으신 그러니까, 분이고 예. 제가 예전 화면을 KBS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었고 90년도 아시안게임 그러니까 윤희상 의원 같은 경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국제전에 가장 적합한 땅볼 비율이 높은 그런 유형의 투수였다는 점 지금 만약에 대표 선수였다면 정말 중용해야 될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분들과 야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뭐 대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번에 마이너리그 뛰어난 선수들이 네.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중에는 뭐 보스턴 레드삭스의 최고 유망주 소리까지 들었던 선수도 있거든요.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네. 만만치 네.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준비를 해서 유지현 의원께서 귀국할 때 잘 환영받으면서 귀국하기를.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오실 때도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윤희성 의원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오늘 한 기자님 처음 뵙고 네. 정말 야구에 대해 많이 배웠고요. 또 유 감독님, 유 위원님 준비하시는 것 들으면서 조금씩 금메달로 많이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야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기분 좋은. 저도 굉장히 네. 유익하고 오늘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신 있게 그리고 또 아주 자세하게 참견해 주신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현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KBS 한성윤 기자와 오늘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먼저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시 기존 시간대로 7시에 저녁 7시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드래프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 드래프트 특집으로 다음 주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많은 참견,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야구 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